네, 안녕하세요. 정 실장입니다. 오늘은 요 드라이기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요. 다이슨 드라이기 뭐 다들 아시죠? 근데 제가 이거 살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이게 가격이 정식 가격이 얼마였더라? 54만 얼마고 할인받고 이러면 44만 9천 원? 저는 그 금액에 샀는데 너무 비싸죠, 사실. 그래서 저도 고민을 꽤 하다가 뭐 이렇게 큰맘 먹고 구입을 했어요. 머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보여드릴 건 아니고 사용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, 그리고 이게 종합적인 만족도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, 보통 여자분들이 구입을 하시죠. 근데 이제 남자가 썼을 때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요거 하나 주세요. 아이씨, 안 살라고 했는데 사서 왔습니다. 근데 이게 되게 포장이 허름하네. 원래 이러나? 설마 이거 꺼냈는데 바로 있는 건 아니구나. 아, 제대로 된 포장이 있구나. 아, 그냥 저 유닉스 살라고 했는데. 오, 이거 깍은 이쁘다. 아니, 나 이거 동호회에서 색깔 3개 올렸잖아. 이 색은 사실 장난으로 안 살라고 했거든. 너무 분홍색이어서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게 제일 이쁘더라고. 사진으로 봤을 땐좀 유치할 줄 알았는데. 얘를 산 가장 큰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. 이거. 이게 있는 드라이기가 없더라고. 근데 이거 이뻐서 뭐 하나? 그죠? 쓸때 기분 좋잖아. 아, 그런가? 우선 저는 이 다이슨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파라다이스 시티에 심해를 놀러 갔다가 탈의실에 다이슨이 있더라고요. 풍량이 꽤 세고 소리도 뭔가 좀더 일반 드라이기랑 좀 다르고 뭔가 이렇게 머리를 말렸는데 머릿결도 좀 좋아진 느낌이어서 이거 한번 알아볼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뭐 물론 뭐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같이 고민을 하던 게 JMW 거, 그것도 풍량이 엄청 세다고 해서 그거랑 유닉스 비교를 해봤는데 JMW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. 한 20만 원대 정도 됐고, 유닉스는 좀 저렴한데 10만 원대고, 제가 유닉스는 이전에도 유닉스 드라이기를 썼어요. 5, 6년 썼는데 고장도 안 나고 잘 썼어요.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바람 나오는 뭐그 모터 방식이 좀 달라서 좀 약했는데, 얘를 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요거였어요. 이게 검색을 하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고 검색을 할거 아니에요. 얘를 이렇게 남자분들이 쓰면은 여기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요런 걸로 잔머리도 좀 다듬어주고, 얘로 이렇게 옆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은 저런 게 되지 않을까. 다운펌처럼 이렇게 옆머리가 되지 않을까. 이것 때문에 산게 있어요. 그리고 얘를 또 다이슨을 검색하다 보면 차이슨이 같이 나오잖아요. 근데 차이슨은 괜히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? 전자파 걱정도 좀 되고, 좀 맡기려다가 불이라도 나면, 집 불리려면 안 되잖아요. 하여튼 그런 약간 걱정 때문에 유닉스나 JMW나 요거 중에 살려다가 이것 때문에 샀어요. 그런데 막상 구입하고 한 2, 3일은 이거 갖고 일부러 써보다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이것도 뭐 머리 말릴 때더잘 마른대요. 여자분들은 쓸만할 텐데 남자는 뭐 머리가 짧으니까 얘도 뭐별 효과 없고, 얘도 뭐 말려준다는 거라는데 사실 지금은 이거 빼곤 쓰지도 않아요. 요거 빼고는. 그럴 거면 그냥 디자인은 저는 사실 큰 상관이 없거든요. 바람만 쐬면 되는 거였는데, 제가 이걸 지금 사실 처음 살 때는 만족을 했는데, 중간중간 고양이 소리가 좀날 거예요. 처음에 살 때는 만족을 했거든요. 근데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든게 제가 구입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이슨 기사가 뜨더라고요. AS를 안 해준다고. AS도 안 해주고 리퍼 제품도 없고 뭐 이런 기사가 뜨니까, 와, 실망감이. 사실 이런 거 사는 이유가 AS 때문이잖아요. 이거 비싼 돈 주고 사는 이유가 10년 있다 써도 부속이 있고 얘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도 약간 명품이나 이런 거 사는 건데, 당장도 AS를 안 해줄 정도면은 이거는 사면 안 되죠. 지금 마음 같아서는 추천은 안 드려요. 근데 이제 AS를 떠나서 이제 제품만 놓고 보면은,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볼까요? 이상한 부분은 없어요. 막 이렇게 대충 만든 그런 느낌도 없고, 이런 스위치도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고, 요게 불편해. 이게 한 번만 딱 이렇게 하고 됐으면 좋겠는데, 이걸 계속 누르고 있어야 찬바람이 나와요. 아니면 얘를 한참 또 이렇게 따다다다닥 내려갖고 하든가. 요 부분은 이렇게 분리돼 갖고, 여기 이제 먼지 쌓인 거 빼주는 거. 색깔은 이뻐요. 이게 자석이어서 쉽게 뺐다 껴지고, 요거를 기대하고 산 건데, 막상 저는 쓸 일이 없어요. 머리를 장발로 기르지 않는 이상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 때문에 산 건데 얘도 못 쓰고 AS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고, 그러니까는 이쁘기는 해요.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큰 장점은 모르겠어. 이 44만 원이나 주고 사야 하는 성능인지는 모르겠고요. 그냥 풍량 센거 아무거나 사셔도 될것 같아요. AS를 안 해준대잖아, AS를.
이런 약간 부가적인 부품은 뭐 여성분들은 쓸 수도 있는데 남자들에게는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. 기대를 했는데 막상 머리가 짧은 분들은 이거 쓸 일이 없어요. 옆에 누를 때도 그냥 요거 좀 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요거 좁은 거 얘로 누르면 되고, 차라리 얘로 누르느니 인스타에 파는 거 있죠. 이거 머리 옆에 누르는 거, 그거 효과가 더 좋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도 이거 예전에 인스타에서 팔 때, 이거 약간 인스타에 좀 이상한 제품 많이 팔잖아요. 안 사다가 올리브영에서 팔길래 구입해봤는데, 옆에 다운펌 느낌 주려면 이게 훨씬 낫고요. 얘는 별로 쓸 일 없고.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얘를 이렇게 키잖아요. 키면은 제가 이전에 쓰던 유닉스 제품은 찬바람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찬바람이 나오고, 누르고 있어야 돼 얘를 계속 찬바람을 하려면. 그러려면 이거를, 이게 뭐 잡기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거 약간 좀 불편하고요. 온도가 그리고 올라갔다 다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.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다 끝까지 되면 이제 반대로 내려오는데, 전 이것도 좀 불편해요 사실. 차라리 얘를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칸이 있어갖고 그걸로 해놓고 쓸 수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, 바람 세기를 두 칸에서 다시 한 칸으로 줄이고 싶으면 다시 거꾸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, 좀 이것도 좀 약간 별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가격 대비 이 돈 주고 이걸 사야 되나 느낌이 좀 있어요. 포장도 이쁘긴 한데 뭐 사실 뭐 이거 뭐 쓸 일 있어요? 그럼 뭐 여성분들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뭐 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라도 놓는다는데, 제 방에 누가 와서 이거 보고 와 너 다이슨 써? 대단하다 뭐 이럴 것도 아니고, 남자분들한테 약간 의미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AS만 좋아도 뭐 이런 제품들은 뭐 AS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한다. 저는 명품이 달래 명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얘를 10년 20년 써도 얘를 고쳐줄 수 있고 이런 가치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해서 명품인 건데, 국내 AS 센터가 없으면 얘는 명품이 아니죠. 얘 만약에 나중에 한 5-6년 쓰다가 고장나서 고치려고 봤더니 부품이 없어서 그냥 새로 사세요 이러면은 너무 짜증나잖아. 하여튼 그것 때문에 실망이 너무 커요 지금. 그 AS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. 그러니까 뭐 제품이 나쁜 건 아닌데 이 돈 주고 살 정도는 아니다. 그리고 약간 사용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. 저는 뭐 이미 샀으니까 쓰긴 쓸 건데 다시 사라고 하면 안 살 것 같아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차라리 10몇만 원 주고 유닉스 거나 뭐 이렇게 그거 사든가, 아니면 JMW 뭐 이런 거 성능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JMW가. 그냥 다시 사면 유닉스 살 것 같아요. 이걸 40 얼마 주고 사는 건 너무 비싸. 하여튼 막 인터넷 보면 다 좋다고 하니까 저도 산 건데, 비싸고 뭐 이걸 떠나서도 이런 사용성이라도 좀 편하면은 쓸 텐데 불편해요. 그냥 진짜 다시 사라면 안 살 것 같아. 특히 그 AS 안 좋으면은 안 되죠 이거 가격이. 제품 리뷰를 하려고 켰는데 욕만 하고 끝나네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